나한테 뭘 한다고. 예? 우리 제가 저 안에다가 상선 약수를 넣어놨잖아요. 상선 약수 아세요? 도덕경에, 도덕경 제 8장에 나옵니다. 상선 약수. 상선하면요. 최고로 좋은 거. 최고로 좋은 선은 뭐 같다? 물과 같다. 그냥 물이 아니고 물의 성질과 같다. 이렇게 합니다. 물의 성질은 어떤 성질? 낮은 곳으로 처하죠. 낮은 곳에 처한다, 그죠? 그걸 뭐라는가 하면 처. 오자는 무슨 오? 싫어할 오, 그죠? 악할 악, 싫어할 오. 처한다면 여러 사람들이 소오 싫어하는 곳에 처한다. 그 싫어하는 곳이 뭐예요? 사람은 누구나 다 위로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물은요? 아래로 아래로 흐르니까. 그죠? 처중인지 소오. 이런. 선 만물이 부쟁. 선 만물. 만물을 어떻게 한다고요? 만물을 아주 잘 윤택하게 만들어주는데 뭐한다? 부쟁. 다투지 않는다, 그죠? 고로. 고로, 뭐요? 기, 어, 도할제 기자는, 이건 가까울 기자입니다. 도에 가깝다. 노자가 주장하는 저중인지 소, 선만물이 부쟁. 고로, 도에 가깝다. 상선약수라, 그 다음에 이렇게 잘 이어집니다. 상선은 뭐라고요? 최고로 좋은 것, 또는 최고로 좋은 조음. 또는 최고로 좋은 성질. 물에 대해서 가장 물의 성질을 잘 간파한 사람이 저는 노자로 봅니다. 공자도 물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 했는데, 뭐랬습니까? 공자가 자, 제, 천상왈. 천상이 뭐죠? 정상한 뭡니까? 정자 선생님께서 정상에 심어서 완상하셨다. 우리 어딥니까? 그 사자수학이나 학의지에 많이 나오잖아요. 여태 상자는 위상도 되지만은 가상자 됩니다. 떨가에. 그죠? 그럼 아까 뭐랬어요? 공자가 천상, 시냇가에 계시면서 말하기를. 예를 되잖아요. 서자여 사로다. 서. 물이 흘러가는 것이 여 사. 이와 같도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불사주야로다. 이 말하거든요. 요 사자는 무슨 사? 집사인데 집사하면 안 되죠. 주야 밤낮으로 쉬지 않는다. 이렇게 하거든요. 쉬지 않고 흘러가는 물을 불사주야라고 그랬습니다. 이때는 사자 집사자 아니고 쉴사자예요. 공자는 물에 대해서 요 정도까지만 이야기했습니다. 하는 김에 하나만 더 합시다. 맹자. 맹자는 물을 어떻게 이야기했는가 하면요. 관수유술. 물을 볼 때는 뭐가 있다? 기술이 있다. 방법이 있다. 물을 관찰하는 데는 방법이 있으니 자, 물 흘러가는 관찰을 잡아야지 뭘 봐야 돼? 반드시 필관. 이 란자는 무슨 란? 열물 란자죠. 우리 파란을 일으킨다 그러잖아요. 그때 란자죠. 그죠? 여기서는 반드시 뭘 보라? 기란. 그 물의 근원을 보라 이 말이에요. 물을 관찰할 때는 방법이 있으니 반드시 그 근원을 봐야 된다. 그래서 흘러가는 물은 유, 수, 지, 위, 물, 물건 땜은 이래야죠. 유, 수, 흘러가는 물의 물건 땜 성질은 뭐다? 예, 불, 영. 아이고 좋은 말 많이 나오네. 이때 이 과목 과자는 웅덩이 과자입니다. 보세요. 흘러가는 물은 그죠? 웅덩이를 채우지 않으면은 뭐 안 한다? 흘러가지 않는다. 그거를 가득 채워야 다음 단계로 올라간다. 불령과 불행. 어디 가면 족자나 액자로 많이 걸려 있습니다. 저기. 불령과 불행. 그 명자는 이렇게 이제 물의 성질에 대해서 저렇게 했어요. 공자는 뭐요? 불사주야라고 했고. 명자는 불령과 불행이라고 그랬고, 장자 아시죠, 장자? 네. 장자는 뭐랬는가 하면은, 관수. 우리
아니, 답사 가든 어디 가면 세심이란 많이 붙어있잖아요. 세심정. 많이 보셨죠? 세심정 이거 나오잖아요. 보십시오. 세심정, 그죠? 세심함 뭐요? 세신함은요? 목욕탕 가면 세신에 한다 있잖아요. 세신사 있죠? 오늘만의 때밀이. 그러면 세심은요? 그렇죠. 이건 몸을 씻는 거고, 이거는 마음을 씻는다, 마음을 수행한다, 마음을 다스린다, 이렇게 합니다. 그냥 단순히 마음을 씻는다, 이거는 10점. 마음을 다스린다, 마음을 수행한다, 100점. 이렇게 세심이라면 내 마음을 잘 다스린다는 뜻이 되거든요. 지극히 이런 거를 다 씻어낸다, 이런 뜻이니까. 그래서 장자책에 보면 이제 물을 보면은 뭐가 내 마음이 잘 다스려진다 이렇게 되잖아요. 이걸 따가지고 우리 갖고 가면 세심정이란 간판이 많이 붙어 있잖아요. 예, 그게 그 말입니다. 자, 이 많은 것 중에서도 이 뭡니까? 노자간 얘기가 제일 멋져요, 저는 볼 때. 최고로 좋은 거는 물의 성질 같다. 왜? 물은 낮은 곳으로 여러 사람들이 싫어하는 곳에 처하고, 또, 만물을 윤택하게 아주 이렇게, 리 만물, 선 만물이라고도 하고, 리 만물이라고 합니다. 만물을 선리, 선, 하나 더 붙입시다. 선리. 잘 이롭게 한다, 이 말이에요. 만물을 잘 이롭게 하지만은 다투지 않는다. 그래서 도에 가깝다. 이래요.